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섬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이미 섬에 들어왔지만 최종 목적지인 섬은 이곳이 아닙니다. 전체 코스 설명은 영상 후반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1번 출구 방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공항철도 운서역 1번 출구입니다. 운서역 앞에 있는 큰 광장을 가로질러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운서역 대각선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소입니다. 여기에서 307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누군가 친절하게 배차 시간을 손으로 적어두었네요. 대략 3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수 있으니 시간이 남으시면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307번 버스를 타고 대략 1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섬인지 육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네요. 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복귀하실 때도 내린 곳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이곳은 영종도 삼목선착장입니다. 서해 섬으로 가는 여러 선착장 중에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승선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2,000원에서 3,000원이고 자전거와 승용차 요금은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 출발 시간은 세종해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하루 13번, 매시 정각에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참, 배를 타실 때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서해에 가까운 섬을 오가는 배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죠? 저는 오늘 10시 10분 배를 탔습니다. 객실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2층 객실은 마치 넓은 대합실처럼 생겼는데요. 새우깡 자판기가 있네요. 배 요금보다 새우깡이 더 비쌌습니다. 에어컨은 아주 강해서 실내는 조금 춥기까지 하네요. 3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데크가 있는데요. 농심에서 나온 직원 3명이 벌써 나와서 대기 중이네요. 참 열심히 일하네요. 3층에도 객실이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깔끔해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배는 우선 뱃머리를 180도 돌려서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합니다. 첫 번째 섬은 사실 배를 한 바퀴 돌리면 바로 도착하는 가까운 섬인데요. 바로 신도 시도입니다. 10분도 채안 걸리네요. 곧두 번째 섬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40분 만에 두 번째 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형태의 섬인데요. 해안 쪽 지형이 아주 멋지네요. 옆으론 멋진 해변도 보이고요.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 장봉도입니다. 장봉도는 옆으로 길고 봉우리도 많아서 섬 트레킹의 성지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오픈한 코스를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착장에 있는 장봉바다역에서 대시간표를 우선 확인하시고요. 배 도착 시간에 맞춰 마을버스도 운행을 하는데요.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른쪽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선착장 바로 옆에 여행자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지도를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봉도는 인어 전설로 유명한데요. 그물에 걸린 인어를 놓아준 후 고기가 많이 잡혀서 우리나라 3대 어장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인어상 뒤쪽으로 바다 위에 구름다리가 보이시나요? 우선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구름다리 입구에는 인어 벽화 마을이 있는데요. 인어를 소재로 한 예쁜 벽화들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아주 귀엽죠?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의 이름은 작은 멀곳 구름다리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멀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앞에 보이지만 바다 위에 있어서 갈 수 없는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구름다리가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지만요. 길이가 무려 220m나 됩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있는 구름을 걸어서 가는데요. 바닥에 투명 유리창이 있어서 아찔하네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섬 풍경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다리 끝에는 작은 돌섬과 그 옆에 모래섬이 있는데요. 아래를 보니 바다를 건너서 모래섬으로 걸어갈 수가 있네요. 참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곳은 영종도와 가까워서 비행기가 참 낮게 날더라고요. 구름다리 끝에는 작은 정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바다 경치도 정말 멋졌습니다.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요. 수억 년간 다듬어진 바위섬의 지형이 신비로웠습니다. 신발을 벗을 용기가 있다면 바로 옆에 모래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다시 본섬으로 돌아가서 다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시면 이렇게 본격적인 장봉도 트레킹 코스 입구가 나옵니다. 해변을 따라 걷는 코스도 있지만 저는 산 능선을 따라 걷는 걸 좋아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봉도의 산은 높이는 낮지만 오르락내리락하며 등산을 따라 걷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기분도 듭니다.
떨어진 밤송이를 보니 벌써 가을이네요. 섬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서 상삼봉 정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능선길은 거의 외길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돌탑을 쌓아 놓았네요. 장봉도 능선 코스는 휴일에도 그리 붐비지 않아서 여유로워서 좋습니다. 능선에서는 서해바다와 장봉도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능선 코스가 좋습니다. 이곳이 상삼봉 정자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일 높은 최고봉은 아니지만 오히려 경치는 더 좋습니다. 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쉼터도 많아서 쉬었다 가기 좋고요. 이제 갈림길에서 해림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잠시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서 국사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에 큰 마을회관을 끼고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마을회관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곳곳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정표를 따라 계속 국사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왼쪽 산길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산길로 들어가자마자 작은 이정표가 있는데요. 거머지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산으로 안 가시고 오른쪽 길로 쭉 따라가시면 멋진 해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근음막을 펴고 편하게 쉬었다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장봉도 능선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 돌로 만든 우물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요. 팔각정 쉼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늘 여기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쉬었다 가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여름이라 수풀이 우거져서 전망을 가렸지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은 참 좋네요. 전망대 옆으로 작은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장봉도의 구름다리는 큰 길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길을 건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아래쪽에 넓은 해변이 옹암 해변입니다. 장봉도는 꽤 길고 코스도 다양해서 자주 방문해도 늘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커다란 물탱크를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셔도 다시 만나지만 왼쪽 아랫길이
걷기에 좀더 편하실 겁니다. 이 길은 만든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곳곳에 전망대도 많고요. 조금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상태를 보니 새로 만들었나 보네요. 이 길은 최근에 개통한 무장애 숲길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섬의 능선을 오고 갈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었네요. 바다를 내려다보며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길만 걸으시려면 바로 입구로 오시면 되는데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무장애 숲길은 서해 바다와 섬의 해변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무장애 숲길 입구인데요. 말문고개라고 합니다. 예전에 말을 키우는 농장이 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두 번째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무장애 숲길 입구로 오실 분들은 영상 속 주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주차할 공간이 보이네요. 이제 장봉도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에 왔습니다. 이곳은 국사봉이라고 하는데요. 높이는 약 150m입니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바다라서 조금 더 높게 느껴지네요. 멀리 서해의 섬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네요. 여기에서 계속 직진하면 장봉도 끝에 있는 가망머리 전망대까지 갈수 있지만 저는 오늘은 아래쪽 한들 해수욕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최단거리로 내려가다 보니 제법 가파른데요. 미끄러운 구간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한들 해변은 장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네요. 특히 한들 해변은 깨끗하고 아담한 백사장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들 해변 왼쪽 끝에는 기암절벽이 있는데요. 만약 물이 빠져 있다면 마치 외계의 행성에 온 듯한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파도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과 협곡이 있어서 신기한데요. 협곡 안쪽에서 바다 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인생 사진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한돌 해수욕장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버스 시간표는 영상 속 건어장 출발 시간에서 약 10분 정도 뒤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은 꽤 크지만 버스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약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버스 시간은 아주 정확한 편이고요. 이제 다시 선착장으로 가는데요. 선착장 근처의 옹암해수욕장은 마치 동해바다처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큰 캠핑장도 있고 주변 시설도 좋고요. 트레킹을 안 하실 분들은 옹암해수욕장 근처를 추천드립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10분 만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배 시간과 거의 맞춰 놓았기 때문에 배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왜 장봉도를 섬 트레킹의 성지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좋아하는 코스를 하나씩 정복해가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배로 약 40분 정도 걸려 삼목 선착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아까 내렸던 정류장에서 버스를 다시 타시면 되는데요. 복귀할 때는 운서역으로 가는 버스가 좀 더 다양합니다. 아무거나 먼저 오는 걸 타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하철과 버스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섬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코스는 영상 후반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